오늘 사건은요,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아닌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9년 4월 6일,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의 한 학교 옥상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여학생에게 야, 닥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넌 그냥 하면 돼. 뭐 그렇게 잔말이 많아?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위협에도 여학생은 싫어.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라며 받아칩니다. 이 여학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5명의 남학생은요, 되게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여학생의 팔, 다리를 묶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그녀의 몸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학교 옥상에서 산 사람 몸에 불을 붙인 건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혹시 이 여학생 학교에서 왕따였던 걸까요? 이 또한 왕따, 괴롭힘의 하나였던 걸까? 먼저,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인도와 미얀마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아시아 공화국입니다. 이 방글라데시의 문화나 뭐 삶의 방식, 뭐 이런 거 존중하지만 딱 하나 사회적인 문제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현재는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인권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방글라데시에서는 황산이나 염산 테러 이런 것에 노출되는 등이 폭력 행위가 매일, 매주, 매년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이런 공격의 주요 피해자, 주로 피해자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뭐 크게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 낮은 걸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전 내용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은 숨겨야 한다 라고 가르친다고 해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다시 말해 여성. 방글라데시의 전통 의상을 보면 여성들이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죠. 이것 또한 이 가르침에 따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 아름다운 여성을 숨겨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 생각으로 인해서 여성이 사회에서 일할 기회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학교도 못 다니고 자립도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기사, 그 기사도요. 와이프가 대학 들어갔다고 손가락을 자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성의 인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매우 낮은 거예요. 여성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랬어요. 2019년 3월 27일 학교 학생이었던 라피는 학교에서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의 호출을 받습니다. 라피, 교장 선생님이 잠깐 너 오래. 그래서 라피가 교장실로 쓱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웃으면서 라피, 네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라고 들었어. 교장 선생님은 너한테 아주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단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 뭐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이 교장놈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내 가까이로 와. 그러면서 라피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슴 만지려고 하고 이 개새끼 안 좋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네. 애초부터 이놈이 라피를 부른 이유, 성관계 하려고. 와, 교장 선생님의 손이 내 몸에 딱 닿는 그 순간 라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바로 교장 선생님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이놈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위로 올라타려고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라피, 가만히 있어. 네가 거부해봤자 어쩔 건데? 네가 혼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닥치고 가만히 있어. 위협하면서. 라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 소리를 팍 지르면서 교장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놈들 반응이... 아, 그래요? 뭐 어쩌라고. 이게 끝인 거예요. 와, 이런 상황에 라피도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라피의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같이 경찰서로 와서 막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반응 뭐야? 내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데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장난해? 어쨌든 이렇게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난 덕에 라피의 고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교장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끝이 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장이 체포되고 며칠 뒤 라피는 옥상으로 끌려와 화를 당했습니다. 왜? 그깟 여학생 한 명 때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체포됐다고? 아, 말도 안 돼. 아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막 붕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해자인 라피가 아닌 교장 선생님이 왜 체포되냐고. 교장을 얼른 풀어주라고 시위까지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피해자인 라피는요,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교장이 체포돼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더 충격적인 건 라피를 비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인. 학교 옥상에서 라피를 공격한 다섯 명의 남자들. 이 남자 학생들은요, 사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왜 너 때문에 체포돼야 되냐, 교장 선생님 체포를 반대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교장 새끼가 체포된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이 교활한 놈이 눈치챈 거예요. 아, 학교에도 내가 체포된 것에 반대하는 아이들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아, 얘네들을 좀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 이 다섯 명의 아이들을 지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라피가 소송 취하하도록 만들어. 그녀가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돼. 걱정하지 마. 뒤는 이 교장 선생님이 봐줄게. 아니, 어떻게 이런 놈이 학생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리더, 교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딴 놈이 어떻게. 오히려 학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아무것도 몰랐던 라피는 사건의 그날 시험을 치기 위해 학교를 갔습니다. 2019년 4월 6일 평소처럼 다음 시험 준비를 하는데 이때 한 학생이 다가와 말합니다. 라피, 네 친구 지금 옥상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맞고 있어. 이 소리에 라피가 놀래서 바로 옥상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거기서 다섯 명 남자 아이들에게 둘러싸였고, 야, 고소 취하해. 싫어. 그러니까 바로 손발을 묶고 살아있는 라피의 몸에 그대로 불을 붙여버린 겁니다. 화염이 그녀의 몸 전체로 빠르게 퍼지자 라피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다섯 명은요, 거리를 딱 두고 가만히 TV 보듯이 지켜봤습니다. 야, 대박 재밌지 않냐? 하면서 라피는 막 몸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바로 계단을 뛰어내려가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신고로 인해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때는 이미 몸의 80%가 화상을 입은 뒤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나피는 놀래서 달려온 자기 친오빠에게 정말 힘들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다섯 명의 가해자. 이 다섯 명의 학생들 이름을 전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라피는 사건 발생 4일 만에 2019년 4월 10일 19년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19살이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간 거예요. 온 몸에 화상을 입은 라피의 괴로운 모습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피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통해하면서 조국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시위와 SNS를 통해 성폭력 근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이 교장을 풀어주라고 말도 안 되는 시위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시위 운동을 한 거예요. 점차 이 운동과 시위는 거대한 물결로 커져서 결국 국정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당시 이 사건을 전달받은 방글라데시의 총리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이 라피 가족을 직접 찾아갔었다고 해요. 옆에가 라피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딱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 이 총리, 이 사건에 가담된 가해자들 모두 아주 강하게 처벌했을까요? 네, 강하게 처벌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교장을 포함해서 총 16명에게 모두 사형을 때렸습니다. 너네도 똑같이 죽어.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글라데시는 여자가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처벌도 아예 안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부 사형이 나왔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마지막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로 끝났다면 정말 고구마 천 개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히도 전부 사형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